직도는 인천광역시 웅진군 영흥면 선재도와 연결된 작은 섬입니다. 즉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.1km 정도 해안을 따라 들어가면 즉도 진입로를 만나게 되는데요. 밀물과 썰물 때 하루에 두 번 건너갈 수 있는 곳으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작은 자갈길로 만들어진 길이 나오고 차로 건너갈 수 있는 540m 정도의 길이 나타납니다. 즉도는 선재도 남서쪽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인적은 드물지만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곳을 아는 분들만 방문을 하는 아름다운 섬입니다. 울퉁불퉁한 길을 천천히 건너가는데요. 물이 빠진 지 좀 되어서 바닷물들이 멀리까지 빠져 있습니다. 한겨울에 이곳에 오면 바닷물이 얼어 얼음이 둥둥 떠다니다 물이 빠지면 이끼의 양쪽으로 개펄에 걸려 있는 풍경이 장관이 되기도 합니다. 여름에 물이 빠진 다음 죽도로 건너가면 이 길가엔 고동이 지천입니다. 주서도 다 못 주서갈 만큼 많은 고동들이 돌밭에 깔려있고 물이 빠진 다음 이곳 해변에 돌들을 들춰보면 아기소라도 많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. 즉도로 들어가면 딱히 풍경을 감상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.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는 펜션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적으로 바다를 보기란 쉽지가 않은 곳이지요. 만약 바닷물이 들어온 풍경을 보기 위해 즉도로 들어갔다면 다음 물이 빠질 때까지는 즉도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. 오늘은 물이 빠진 즉도를 건너가 되돌아 나오기만 한데요. 언젠가 시간을 맞춰서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이곳을 건너가 볼까 합니다. 걸어서 가는 것보다 더 스릴 있다고 할까요? 대부도나 선재도에 여행 오시면 이곳 축도 가는 길 빼놓지 마시고 여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. 영상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